마야를 요약하자면 방공 순양함입니다. 하지만 대공 성능이 처참한, 그리고 7티어 주제 군함 수리반이랑 주한포 장전 가속기라는 굉장한 유티를 받았지만, 대신 그 대가로 주한포 화력이 굉장히 미묘해졌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두 번째 신규함선 리뷰네요. 혼액과 더불어 실존함선입니다. 마야 전에 출시한 신규 일본 프리미엄 함선이 요시노 블랙을 제외하면 아마 작년에 6월쯤에 출시한 토네가 마지막인 걸로 아는데 거의 1년 만에 신규 일본 프리미엄 함선이 출시되는 거네요. 분명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해상 열강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 함선 출시가 굉장히 느린 편이죠. 게다가 8티어 일본 프리미엄 항모도 지금 카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이상한 편입니다. 뭐 잡설은 그만하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새롭게 보여드릴 함선은 바로 일본의 7티어 프리미엄 중순양함 마야입니다. 기존의 아르페지오 콜라보로 출시된 아르페지오 마야가 있긴 한데 얘는 원래 있었던 아타고의 복사 붙여넣기라서 워게이밍이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이번에 출시하는 마야는 유저들이 그토록 바라오던 대공개장 선체를 기반으로 한 마야입니다. 실제 역사에선 1943년 세라토가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어 이를 수리를 하면서 전방 포탑 중 역행으로 배치되어 있는 3번 포탑을 제거하는 대신 상당한 양의 대공포를 배치하여 대공 순양함으로 개수되었습니다. 배치된 근거리 대공포의 숫자가 무려 66문이나 되긴 하지만 일본의 주력 근거리 대공포인 이 25mm의 성능이 어떤지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아무튼 이 대공이 인게임에서 실제로 어떤 성능을 내는지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워십에 등장하는 함선 스탯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한포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마야의 주포는 그 일본의 사골 8인치 주한포를 총 4개를 탑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래 있던 역행 3번포의 자리에 대공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같은 함급인 뭐 아타고나 동일 티어인 요코와 비교하면 화력이 딸리죠. 따라서 벌써 이두 친구들과 비교하면 DPM이 낮은데 여기에 재장전도 느립니다. 재장전 시간이 16.5초로 아타고에 비하면 0.5초, 요코에 비하면 무려 2.5초나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DPM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함선이 아니겠죠. 보폭 피해량도 8인치 1티어급이던 3300에서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인 300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재 확률은 그대로 17%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프를 먹은 부분이 바로 사거리인데, 일본 순양함의 평균이 15.6km에서 15.3km로 300m가량 너프를 먹었습니다. 딱히 이게 정찰기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로 장거리 교전이 벌어지는 8, 9탑방에 잡히면 체감이 심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 엄청난 너프들이 단지 신규 출시되는 프리미엄 함선이라고 먹은 게 아닙니다. 마야는 일본 순양함 중에선 처음으로 주한포 장전 가속기, 그러니까 장부를 들고 나오는 함선이기 때문에 워게이밍 측에서 DPM을 손본 것 같네요. 솔직히 장전이랑 포문수 줄인 거면 충분한 것 같은데, 최근 나오는 90 보면 의도적으로 보폭 스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코의 DPM이 14만 1000 정도 되는데 마야의 장부 없는 DPM이 8.7만, 그리고 장부를 써도 아마 겨우 요코 DP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야의 장부 쿨타임은 60초입니다. 프랑스 순양함의 장부와 비교하면 쿨타임이 절반으로 짧은 편이긴 하지만 대신 사용 횟수가 두 개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함장 스킬로 하나를 더 챙겨가야 해요. 이 장전 부스터를 쓰는 건뭐 상대방 함선이 불을 끄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백간 순양함이 등장하거나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탄종 변경 스킬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탄종 변경 스킬이 적용된 뭐50% 빨라진 장전 시간에 이 장부를 쓰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철갑탄 반응 시간이 더욱 빨라집니다. 만약 7탑방에 잡히면 중저티어 순양함 시타델 정도는 굉장히 쉽게 털어먹을 수 있어요. 일본 순양함 특유의 구축함 분산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으니까 일제사 화력이 8발밖에 안 되더라도 의외로 시타델은 두세 개 정도로 잘 물어오는 편입니다.
주포만 보면 무슨 이런 쓰레기가 다 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주포 말고는 의외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줘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어뢰를 보고 갑시다. 일단 어뢰도 아타고나 멘코와 비교하면 크게 바뀌었는데 기존의 10km 어뢰가 아니라 유구모랑 시마카제가 쓰는 8km, 76m짜리 그 초고속 어뢰를 사용합니다. 물론 최대 피해량이나 어뢰 탐지 범위 같은 게 살짝 바뀌긴 했는데 뭐 9티어 10티어에서 사용하는 어뢰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어뢰 피탐지가 이제 시마 20km 어뢰인 2.5km급으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속력이 76노트로 빠르고 어뢰 맥댐이 2만으로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뭐 마야 티어 때에선 한두 대만 맞아도 빈사 상태에 빠질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거지 같은 정규트리 일본 순양함 어뢰 발사각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로운 아타고의 어뢰 발사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뭐 어뢰 사용에도 크게 어려움이 따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원판이 8티어 중순양함이었던 녀석을 주포 하나만 떼고 7티어로 내려보낸 만큼 자체 체력도 39,200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게 묘코와 함께 7티어 순양함 중에선 체력이 제일 높은 편일걸요? 물론 지금 테스트 중인 프랑스 7티어 대순 툴롱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7티어 순양함에선 흔치 않은 수리반까지 두 개를 챙겨서 뒷심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장갑은 몇 가지 부분이 너프된 점을 제외하면 아타고와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 너프된 부분이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티어가 8티어에서 7티어로 한 단계 내려간 만큼 함수함미가 25mm에서 16mm로 낮아졌고 측면 장갑과 어뢰 벌찌가 27mm에서 25mm로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갑판 장갑이 41mm에서 29mm로 꽤나 많이 얇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갑판 장갑으로 더 이상 뭐 고폭탄 같은 건 막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사시나 조지아 같이 규격 외의 철갑탄을 사용하는 녀석을 만나지 않는 이상 갑판 장갑으로 대부분의 철갑탄은 도탄이 가능합니다. 29mm니까 414mm까지 오버매치를 막을 수 있는데 뭐 16인치까지 오버매치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타고의 선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덕분에 다른 국가 순양함들과 비교하면 더욱 강력한 탱킹 능력을 보여주는데 뭐 대충 설명하면 일본 순양함 특유의 굉장히 낮은 건형과 함께 상부 구조물의 포각 장갑으로 분류되는 장갑이 없는 단층 갑판 구조라서 여기에 뭐 운 없이 관통 피해를 먹는 일도 없습니다. 자세한 건 유로의 아타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타델 장갑은 물 위로 노출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마야를 탈 때는 뭐 마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순양함을 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적 함선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절대 측면을 노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탐지는 아타고와 비교하면 굉장히 나빠졌지만 뭐 동티어 묘코와 비교하면 은신빌드 기준 0.3km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동티어 중수는 다 먼저 스팟을 할 거예요. 뭐 썰이나 뉴얼 같은 애들 아니면 말이죠. 경수는 거의 스팟을 먼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속력이 빠른 편인 일본답게 최대 속력 35.5노트로 충분히 빠른 편이지만 선의 반경이 7티어 중순치고는 넓은 780m인데다가 조타 시간도 10.1초로 의외로 조금 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팅을 하거나 선회를 할 때는 이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참고로 묘코의 조타 시간은 7.1초, 아타고는 8.1초입니다. 거의 2-3초가량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대망의 대공입니다. 일본에서 방공 순양함으로 분류한 만큼 그리고 주포를 하나 포기하면서까지 대공포를 더 추가한 만큼 뭐 대공이 더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증설된 대공포 대부분이 실제 대공에선 큰 영향 끼치지 않는 25mm 근거리 대공포를 설치하였고 정작 증설된 숫자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원판인 아타고와 비교해도 대공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참고로 아타고는 25mm가 총 60문, 마야는 66문입니다. 포탑 하나를 포기한 것 치고는 차이가 굉장히 적죠. 마야의 근거리 DPS는 217, 아타고의 근거리는 221입니다. 티어가 올라가면 같은 대공포의 DPS 수치도 미약하게나마 오르는 걸 감안하면 동일한 대공포라고 봐도 될 정도죠. 일본 대공 구성답게 중거리는 아예 텅 비어 있고 장거리 대공포는 뭐 역시 3번포 자리에 5인치 양용포를 설치해서 DPS가 19 오른 거 빼면 버블도 3개로 동일합니다. 아니 사실 아타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동티어 묘코랑 비교해도 묘코 근거리는 203, 장거리는 60으로 DPS 차이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버블도 겨우 묘코가 2개인 걸 빼면 그냥 동일한 대공 능력을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포탑 하나를 드러낸지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졌나. 방공 순양함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이 마야의 대공은 7티어 순양함 중 가장 최하위권 중 하나니까 절대 항공모함 편대가 자주 공격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리뷰 영상에 대잠 관련은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점점 잠수함들이 자주 보이다시피 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야는 일본 중순양함들 중에선 유일하게 폭뢰 공습이 아닌 폭뢰 발사기를 통해 폭뢰를 투하합니다. 폭뢰 공습은 안전하게 장거리에서 투사할 수 있는 반면 폭뢰를 직접 투하하는 방식은 잠수함 머리통 바로 위에 가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걸 고려하면 마야의 대잠 능력 또한 다른 일본 순양함들과 비교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무리 마야가 뭐 장구 수리반으로 독특함을 노렸다곤 하지만 일단 기본 장전이 16.5초인데다가 겨우 8문에 불과해서 저 같으면 차라리 아타고를 타거나 아님 그냥 묘포를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나라이 요원으로 돌리자니 이미 여긴 바이마르 같은 전문 요원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서 뭐 마야 입지는 무작이나 시나리오나 어딜 가든 굉장히 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리반 덕분에 뒷심이 길다는 점 그리고 장부로 예상치 못한 한방을 넣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뭐 함선 특징을 잘 파악해서 타는 고수들의 손에서는 굉장한 포텐셜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사실 원래 호넷이랑 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눔 이벤트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호넷으로 정했었습니다. 어차피 마야보다 호넷이 인지도가 더 높기도 하고 판매 가격도 더 높기도 하고 마야는 29일 금요일부터 무기고에서 8,800금화 프리미엄 상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마야 리뷰의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
しました。 間近です。